안녕하세요. 덴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이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은 뭔지. 자, 오늘도 뭐 중국과 미국의 그 다시 점화되면서 그렇게 시장은 큰 상승을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한번 투자 집계를 잠깐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는 팔았죠. 연기금은 오늘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거의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한번 환율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일본은 오늘도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지수를 좀 올리는데 일조를 했네요. 자, 그동안에 환율 때문에 많이 불편했던 거고요.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그럴듯한 모습이죠. 그죠?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이제 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특별한 뭐 악적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201을 보면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돌파. 그냥 눌러, 돌파, 눌러,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물론 이제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더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요. 거래량이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 올라타는 멋진 모습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스닥이 바닥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수익률을 보면 불과 12%뿐이 안 되지만 종목으로는 보통 이 더블 또는 그죠 배 이상 또는 30%까지도 나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죠.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러니 투자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주도주를 모릅니다. 주도주를 얘기하면 주도주 타령한다고 오히려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도주를 잘 잡아야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 다시 뭐 관세를 더 올리느니 어쩌니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소강 상태인데요. 좋은 것은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하는 종류를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어떤 종목, 오늘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두더주라고 우겼던 종목들, 여러분이 들고 가셨나요? 오늘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갔죠? 맞나요? 한번 볼게요. 주도주가 여러분이 KMW, 와 이거 뭐 완전히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지금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주도주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쳐다만 보고 사보지 못하고 에이 주도주 무슨 주도주야 그렇게 한게 벌써 500%가 넘었습니다. 50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RFHIC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오늘도 엄청나게 나갔죠? 어유 이게 뭡니까 정말 그죠 주식이라는 게 주도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254% KMW가 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은 뭐 지난번에 빠질 때 골치 좀 아팠죠 그렇지만 역시 또 얘도 지금 거의 500%가 다 됐다가 483% 나가고 있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이 솔루션하고 KMW가 대장 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RFHIC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정부에도 이미 이번에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5G에 대한 더 지원을 하겠다. 1조 5G를 지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4차 산업혁명도 관계되고 자율자동차에도 굉장히 관계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 주도주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저 포스 뭐죠? 3인방 그 통신 3인방은 못 가도록 장비주는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도주가 왜 이렇게 많이 가나 그렇게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주도주 3인 주도 KMW하고 역시 OE 솔루션 RFH가 강하게 나가면서 내가 주도주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예, 시장이 조금만 상승했는데 엄청나게 나고, 거기다 이제 서진 시스템하고 예, 에이스테크, 이노와이러스까지도 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동안에 이제 일본 반도체 그 소재죠. 수출 그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를 줬다. 이래서 그런데 뭐 삼성전자에서 뭐 수급을 뭐죠?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실제인지 아닌지 정확히 제가 알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삼성전자, 오늘 LG 디스플레이에서 에칭가스에 대해서 국내산으로다 완전히 검증을 끝냈다. 에칭가스가 129이라는 고순도 물질은 사실상 LG 디스플레이 말하는 OLED에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이제 EUV용 반도체라든지 패널이 지금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사실은 그죠?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은 반도체처럼 그렇게 예, 뭐죠? 공정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노 공정이죠. 나노 공정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129 같은 경우에 필요 없다. 따라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국산화를 완료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달 말이면 테스트 완료를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되돌림으로 그죠? 오히려 역성장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일본 수출이 0.3% 줄어든 사이에 대한국 수출이 6.9% 감소해서 23배의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그 여행객이 줄어들므로 있어서 일본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행기들도 상당히 많이 그 운항 중지가 됨으로써 일본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 아베 정책으로 인해서 아베가 인기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가서 예, 투자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갈수 있나? 제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강력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래서 오늘 뭐 아마 화천기계가 화천기계가 아마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화천기계죠? 그죠? 화천기계 예, 거기다가 화천기공 그죠? 화천기공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문제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갔던 것이 서암 기계공업 역시도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본 수혜주로 또 일본 맥주의 수출 규제를 인해서 역시 제가 수혜를 받을 종목은 역시 누구냐면 하이트진로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오늘 엄청나게 나갔죠. 와, 너무 멋지십니다. 자, 우리 이게 배당, 고배당을 받고 지금까지 수익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 수익이 벌써 34%에 배당 5% 받았으니까 거의 37, 8%를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안돼 있거나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저는 뭐 끊임없이 무료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고르는 눈, 투자에 대한 안목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이런 종목이 가는 거를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역시 오일 종목 괜찮죠. 예, 이렇게 소오일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탈피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건데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5G는 나갔고요. 다음에 그러면 좋아질 종목은 뭔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좀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하이닉스가 더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라고 그랬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들 많지요. 그죠? 그것이 뭐 유진테크 역시 예,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건지 고민해 봐라. 고민하면 수익은 커진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종목을 알면서도 매수하지 않아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자, 그다음 또 쓰레기 3인방이 오래간만에 그죠? 3인방 중에서 YN 뭐죠? 인선 ENT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죠? 이제 추세 전환을 한것 같네요.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 전환. 오, 그런가요? 한번. 예,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오케이. 추세선 60일선을 강하게 올라타는 멋진 모습.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 난다는 거. 그다음에 끊임없이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 네페스도 역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전고점 돌파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사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죠? 제가 정배열 사서 정배열까지 가라. 정배열이 어디까지 끝납니까? 예,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수 갔을 때 좋은 수익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신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예. 자, 종목이 그래도 며칠째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이 푸근해졌을 거예요. 아니, 왜 신고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또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인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정책이 석탄재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들에 대해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시키겠다. 그때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탄재, 일본에서 갖고 온 석탄재에 있어. 왜 석탄재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석탄재로다가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석탄재에 의해서 폐 배터리라든지 폐 타이어, 폐 플라스틱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기준치 이상이면 반송되죠. 이것을 강화시키는, 일본에서 굉장히 반발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이것은 한국의 방사능 오염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뭐 열흘 걸린다는데요. 방사능 검사는 뭐 일주일이면 되고, 그 다음에 중금속 검사는 열흘 정도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역시 예, 더 좋은 방법을 가져오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예, 감사를 강화한 것은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불편하죠. 자기네. 그런데 참 일본은 좀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중 구조로 돈 버는 기업들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어제 무슨 얘기냐? 자,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해서, 그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고순도를 만들면서 삼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죠. 그죠? 돈을 벌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한테요. 근데 돈을 벌어서 삼성전자는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부품을 만들어서 또전 세계로 팔아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역시 한국인의 돈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한국인은 어디 가서 또 일본에 가서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서 납품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번 삼성에서는 다시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다니고 여행에다 돈을 갖다 쏟아부으니까, 아니, 일본은 지금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걸 갖다가 다 막겠다고 하는 아베 정신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얘기했죠. 아니, 적자 국가라면, 일본이 한국에다 적자 국가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입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흑자 국가에서 흑자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죠? 예,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들도. 자,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아베 정부를 보면서 예, 정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어쨌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 욕심이 그렇게 좋은 건가 봐요. 그죠? 요즘 한간에도 권력 욕심이 참 그게 그죠? 돈을 포기하도록 권력을 사나 봐요. 그 전에 모 장관, 정보통신장관은 25억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정보통신장관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뭐 얼마를 포기할지 모르는데 10억인가요? 자기 자산이 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이 포기하고 역시 장관을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죠? 마찬가지 아베 역시도 권력 욕심에서 도저히 권력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협화와 맞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일본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실. 우리나라 불매운동에서 일본이 요즘 또 강화시켜서 나름대로 일본도 반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일본인 사람들이 정말 잘못 판단하는 것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그걸 찬성한다고 좋아할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돈 벌어주는 걸 가서 발로 차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중으로 돈 벌어주는데요. 아니 부품 납품해서 돈 벌어. 그죠? 또 그 돈 벌은 또 삼성전자는 전 세계를 팔아서 돈 벌은 것 같고 어떻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객을 엄청나게 가가지고 돈을 벌어주는데 그것을 발로 차고 있다. 거지되기 십상이죠. 그죠? 일본은 스스로 자기가 거지되는 길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 일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죠. 자, 어쨌든 이번에 나온 뉴스는 LG 디스플레이가 불화수소로 완전 국산화 성공했다고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달 말까지 테스트를 종료하겠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고 그 에칭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한국처럼 많이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결국은 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수출이 많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흑자, 제2의 흑자 국가를 갖다가 다 발로 차버린다? 일본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주도주로 주식사전 시장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대중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늑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필리피셔가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 주식이 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대중에 휩쓸려도 괜찮지만 주식이 바닥과 천장에 있을 때는 언제나 역발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통신장비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해버려서 여러분이 수익이 굉장히 커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 방에 이제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서 제가 꼭 포트의 전략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딘 방에서 왔든 주도주를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는지 주도주는 사서 지금 포트에 담았는지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주도주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수많은 전문가들도 사실은 주도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도주 공부는 따로 분명히 해야 되고요. 주도주는 절친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한다는 사실을 이미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2020년대 금융위기가 시작된다라고 어떻게 금융위기가 진짜 갈지 안 갈지 불안한 심리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매스컴에서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역전현상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죠. 자, 10년물은 당연히 장기가 기간이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에 자신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년물 금리 이자가 더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오히려 그죠? 올라가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뭘로 봐야 되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본다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경제가 만약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일어난다면 금리 이번에 또 중국에서 또 금리 인하를 인상을 하다가 멈춰 있는데 중국에서 또다시 예, 환율 조작을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고 탈도 많죠. 자,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여기는 공산주의라 모르겠어요. 갔다가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환율을 지금 위안화도 지금 환율을 폭락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엔화 절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원화는 오히려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수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스스로 하게 만들고 있죠. 자, 어쨌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최근에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과의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10%도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부 저 베트남의 기업들한테 많이 파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오히려 더 수출하면서 베트남에서 오히려 수입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우리나라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부품 공급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하다. 이 정도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을 뉴스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끊임없이 사가지고 현대모비스를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신고가를 멋지게 냈는데요.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간 겁니다. 추가 매수를 계속 가면서 그렇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은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 안목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많이 가르치고요. 당연히 뭐 차트 기법은 뭐 기본입니다. 차트 기법은 저 나름대로 새로 개발된 차트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지 못한 차트 기법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 차트 기법을 개발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가게 만들고요. 제 방에서 사실은 공부하게 되면 저는 뭐 최소한 뭐 여러분이 기본을 확실하게 갖추고 하고 재무 분석에서도 확실하게 강점을 갖고 가면서 좋은 주식을 이렇게 꾸준히 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템플턴의 왕이 그 매뉴얼을 갖다 발표하고 그 매뉴얼을 그저 쭉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기초 지식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도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제시리 버무아도 그 얘기를 하죠. 아, 뭐죠? 시간이 허락한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은 유료 회원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 수익률에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최소한 여러분이 공부는요, 세 가지를 가야 됩니다. 첫째, 최소한입니다. 첫째가 뭐죠? 일단,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뭐죠?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죠? 기업의 재무 분석을 말하는 거죠. 재무 분석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ROE라든지 PBR이라든지 PER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세 번째 역시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있죠. 예. 이세 가지는 기본을 갖춰야 여러분이 기초가 튼튼하다. 그죠?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템플턴은, 예, 기초를 튼튼히 하는 확실한 그것을 이 기초를 가지고 이세 가지 차트 기법을 가지고 플러스 뭐를 했죠? 바로써 플러스 뭐를 했냐면 바로 가치 투자의 접목, 가치 투자 접목해서 차트와 가치 투자, 저는 뭐이세 가지를 퓨전이라고 그러죠. 퓨전, 그죠? 퓨전을 하면, 예,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되고, 또 그러면 어쩌면, 아직, 그죠?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윌리엄 원힐입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에 그죠. 캔슬림을 만들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 매도한다는 거. 템플턴은 웬만하면 좋은 종목 추천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뭐 그저 손절이 없습니다. 거의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차익 실현 갈수 있고요. 이것을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유료원들하고 10가지 종목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10년간 시뮬레이션을 이제 10가지 종목으로 해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충 LG전자는 10년 전에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10년 전으로 갖고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 37.95%입니다. LG전자를 끼웠을 때요. 그런데 그 결과가 10년을 갖다가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7.95%입니다. 아, 37.95%면 1억을 여기다가 1000만 원씩 갖다가 전부 다 그죠? 1000만 원씩 1억을 갖다가 10종목을 포트에 짜고 10년을 갔다면 이 사람은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자그마치 37배가 갔으니까 1억이 37억이 됐겠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종목들을 아니 그 10가지 종목들을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길인가? 자, 여러분이 10년 동안 트레이드해서 1억 갖고 37억을 벌수 있습니까? 37배요? 아유, 꿈도 깨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비전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종목을 제가 한번 오늘 해봤던 유리원과 해봤던 종목이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고요. 세 번째가 LG전자고요. 네 번째가 안양이엔지고 다섯 번째가 카카오. 여섯 번째가 동지세미켄. 일곱 번째가 이노와이러스. 그 다음에 파트론.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텔레칩스 이 정도를 제가 해봤는데 10년 전으로 그랬더니 엄청난 일을 벌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팁을 줬죠? 예. 무슨 팁을 줬죠?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그죠? 실적 개선되면서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10종목을 여러분이 사서 이렇게 왔다면 엄청난 대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마 아무도 모를 거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죠. 검증은 좋다. 템플턴을 못 믿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해서 기업을 믿고 가면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죠. 아니, 1억이 37억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예,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으로 종목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기업이 꾸준히 2분기 연속 실적 부진할 땐 자르고 1분기까지 적자가 날수 있어도 그죠? 성장 속도가 괜찮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배팅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누르시면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x1.co.kr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요? 템플턴 전문가를 찾으면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